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능엄주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셔서 능엄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능엄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의 길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수행의 길에서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그 길에서 물리쳐야 되는 장애가 무엇인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경이 능엄경이거든요. 능엄경이 처음에 시작된 동기는 부처님의 그 다문 제일의 제자였던 아난존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입적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용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이나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정작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본인은 많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부처님한테 죄송스러워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루는 탁발을 나갔다가 그 아난존자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어떤 기생 딸이 길에서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스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욕심이 나서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걸 하소연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기생인데 이렇게 주문을 다른 사람한테 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약간 삿된 거죠. 주문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막 하는 사람이죠. 자기 엄마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저 스님을 우리 집으로,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스님한테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막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주문을 걸었어요. 난 안존재가 아직 지혜롭지 못하고 힘이 깨달은 사람만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기생집으로 들어간다고, 기생 딸하고 동침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천안으로 보시고 급히 사리불존자 보고 가서 안안을 구해오라고 하셨어요.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였던가 신통력으로 어쨌든 안안존자를 거기서 그런 마술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죠. 아난존자가 정말 참담해하고 부처님께 이제 참회를 드려요.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이제 큰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능엄경이 된 것입니다. 능엄이라는 말은 이 능엄경 제목이 굉장히, 원 제목이 길어요. 근데 보통 수능엄경이라고 하는데, 뛰어난, 가장 뛰어난 능엄, 능은 능가경 할 때 그 능이에요. 능가, 이걸 줄인 말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능가는 보배구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배구슬로 장엄한 그런 세계를 나타내는 경,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조 스님 제자 중에 대주 해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선종사의 아주 중요한 저작인 도노 입도 요문론을 지은 분이에요. 큰 구슬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대주스님이 처음에 마조스님을 배웠을 때 마조스님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묻자 월주에 어떤 절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오직 불법을 구해서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보배 창고는 자기 집에 있는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나한테는 한 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주스님이 무엇이 저 해에 보배 창고입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보배 창고다 하고 일러주셨어요. 묻고 있는 그것. 그것은 항상 둥글고 밝아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떠나서 공연히 밖으로 무엇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월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입도 요문론을 마조 스님이 전해서 보시고 큰 구슬이 정말 신령스럽게 밝구나 하고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밝은 구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보배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보배 구슬이에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그거 무엇이 저 해의 보배 창고입니까? 하고 묻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선사들이 가르치는 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꾸 말 따라서, 이론 따라서 이것저것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워서 주워 담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다니는 것이 다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보배 구슬은 놔두고, 다른 데서 또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 얼굴이 멀쩡한데, 얼굴 가지고, 얼굴이 어디가 있지 하고, 얼굴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중이 다 모여 있는데 누구 보고 가서 종을 치라고 하셨어요. 종소리가 댕 하고 울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종소리가 너 안에 있느냐, 너몸 밖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다 밖에 있다고 하겠죠. 부처님이 여러분도 그 종소리가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존재가 이제 계속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다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어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소리도 그렇고, 종소리 듣는 그것은 더 그렇죠. 마침내는 이제 종소리 듣는 그것을 이근이라고 해요. 이근. 밖에 소리는 성색이죠. 근과 진이 만나고 거기에 식이 작용해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다이세 가지 근진식 그러니까 근경식이 합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삼사화합이라고 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을 떠나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코로 맡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근이라고요. 되게 다 이제 이 근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일비설신이 이 육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 색성양비촉법, 이 지는 다 밖에 있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남이 혹은 내 안과 밖이 분리가 되고 다 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본래 공한 것인데 공연히 자기가 먼저 근을 만들고 이것이 나라고 여기면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은 다나 아닌 객관적인 대상 세계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벌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본다, 듣는다, 경험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이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근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리는 생겨났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소리 듣는 그귀 혹은 소리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소리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가 아무개야 하면은 얼른 깨어난다고. 죽어도, 이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이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면은 자기 몸은 신근이잖아요. 신근. 그런데 이 신근에 상대되는 것은 촉진이에요. 자기 몸으로 이것저것 느낀다고. 근데 우리가 자기 몸이 이렇게 있다, 내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느낌을 느끼는 그것을 자기 몸이라고 한다고. 몸에 지금 덥다든지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편안하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진짜 자기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죽어버릴 수 있지만 다 죽지만 이 신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근이 소리가 있다 없다 해도 이근이 사라지지 않듯이 이 신근도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죽어버린다고 해도 무엇인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은 그대로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안이비설신이의 이 근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가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끼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이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귀가 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이 법의 이치가 이 능엄경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이 근을 깨닫는 방법으로 불생불멸한 그 근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수행은 이제 원통이에요, 원통. 보통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이 근, 진, 식, 이세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근이라고 생각하고 또 밖에 만들어낸 것은 자기 아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 육근을 아니라고 하고 대상으로 펼쳐진 진을 밖이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그안 밖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이 항상 밖으로만 치닫는다고. 그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진을 무상한 것인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집착하고 유로 착각하면서 어떤 때는 잡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밀어내고 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해 지나가 버리는데 잡으려고 한다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닿아야 사라지는 것인데 자기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과 밖을 나누고 자기가 밖에 있는 것을
집착하고 하는 것을 끊고 진짜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려면은 전체를 봐야 된다고. 밖으로 나간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사라져도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은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또 입으로 혀로 맛보고 뜻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여섯 가지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근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바깥의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로 마음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근을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밖으로만 계속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통이에요. 안혜비 설신이가 색성향비 축법으로 나가기만 하는데 나가기만 하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근을 반대로 자각한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 듣고 있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할 때는 생각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이것을 그 근원을 자각한다고. 이 정확히 쉽게 이야기하면 이목고 하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팎에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버려야 된다고. 안과 밖에 없어지고 다 이게 내 마음 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외가 명철해지고 결국 이제 근과 진이 원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자기 안에 보배 구슬이 완전히 이렇게 빛나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 빛으로 본래 그 존재로 돌아오고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괴로움을 다 벗어나고. 이게 능엄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밖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실제로 집착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나다, 나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오온 이것이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만든 줄을 모르고 밖에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중생이 온갖 병통이나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보면 이것이 다 자기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벌어지는 장애들이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이 오온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멸해져 갈 때 온갖 다른 경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이 세상을 놔두고 자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존재로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보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공해져 간다고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걸 차근차근 깨달아서 그런 그것을 실제로 보고 경계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완전한 자기 본래 자리, 자기 본래 가진 보배 구슬 이것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엄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능엄경을 가르치시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능엄신주예요. 능엄주. 그 능엄주를 외면 이 오온이 공해져 갈 때 경계가 달라지면 생겨나는 것이 다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은 이렇게 이제 괴로움 뿐이고 모든 경계가 다 그렇고 그런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내면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이제 오온이 공해져 가는 거예요. 공해져 가면서 그 전에 보던 거하고 다른 걸 보고 그 전에 겪던 거하고 다른 걸 겪게 된다고요. 그런 게 아주 놀라운, 아주 아름답고 대단하고 경이로운 그런 것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보던 걸 보면 우리는 다 이제 놀라면서 신선해하고 막 거의 탐복하고 빠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수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이 다 그런 경계로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신통 혹은 무슨 대단한 체험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게 다 이 마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게 공하다는 것을 알고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집착하면 그게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들을 또 다 부처님께서 가려서 이런 이 온이 공해제갈 때는 이러이런 장애가 열 가지 나타나고 또 저온이 공해제갈 때는 또 그런 장애가 나타나고 한다는 걸 다 분별해 보이셨다고. 그걸 50변마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능엄경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봐보시면은 수행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길로 수행이 나아가는구나 하고 잘 이해하게 된다고. 수행자들은 꼭 한번 봐야 되는 경이라고 해요. 근데 수행하다 보면 꼭 경계가 달라져 가면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런 장애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연장이 바로 이 능엄신주라고 이 주문을 항상 하면은 그런 장애가 붙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금방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신주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지식도 계셨죠. 능엄주를 항상 하면서 수행을 해가라고 하신 분이.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한 20살 남짓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춘기 때 일어났던 고민을 미뤄뒀다가 그때 본격적으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죠. 이렇게 찾는 마음은 아주 절박한데 답은 빨리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 봐도 그 답이 분명치 않고 내가 생각해 봐도 분명치가 않고 어디에서 그런 게 없어 보였는데 그때 우리하고 같이 들어오긴 했는데 나이가 한 너댓 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불자더라고요. 근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은 정말 음식을 소중하게 먹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아주 진실한 분이로구나 하고 느꼈죠. 뭐 예를 들어 도시락 먹을 때 자기 반찬이나 밥알 하나라도 다 깨끗이 먹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밥 먹다 보면 반찬이 남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 다 막 짜고 맵고 할 텐데 그런 걸 다 드시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소화가 좀 약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이제 감화를 받고 그분이 이제 종교가 불교라는 걸 알고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아, 이 길이로구나 하고 빛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가끔 이제 어디서 한마디 들으면 예를 들어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이 무량한 겁, 무량한 세월을 만들어내고 이 무량한 생각도 다 통틀어서 움켜잡으면 한 생각일 뿐이다 이런 구절을 듣고 정말 놀라고 너무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한때 조금 뭘 이렇게 반짝하고 알아가지고 다 한 것 같고 막 다 해결한 것 같고 하던 것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고 대단치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 존재의 근원을 묻는 화두 이목고 그거를 이제 들고서 수행을 한다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답답하고 뭐 진전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분명한 것 같고 나아가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제 아주 열심히 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하고 어디 이렇게 멀리 걸으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자잘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하루는 산길을 가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갈림길 앞에서 걸음을 못 대겠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게 그냥 산길이 아니고 내 인생 길인 것처럼 하나의 질문처럼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다른 내가 있을 테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다른 내가 될 텐데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혹은 무슨 자격으로 이 길을 선택을 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드니까 이제 더 그냥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선택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야지 그냥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30분이나 지났는지 1시간이나 지났는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막 길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선택이 일어나고 그냥 무심히 가도 다 결정될 건 결정되고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고 할 뿐인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고 편안해졌어요. 또 하루는 친구하고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제가 한 대학 2학년 때쯤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 이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몸을 단련하고 몸에 힘을 기르고 하는 것하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때 정치 상황에 대해서나 젊은 지성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건강검진했는데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무슨 그따위 병에 내가 놀아나면 안 되지 생각하고 이제 그냥 막 지냈더니 나중에는 각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결핵 약이 한 줌이에요. 한 번에 먹어야 되는 약이.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 약을 먹으면 이제 초기니까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약 먹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괴롭고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이 병이 왔을까 이렇게 분석을 스스로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이나 내 인생에 나한테 이렇게 닥쳐온 것들에 내가 짓눌려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잘 생각해보면 행복이 있어야 살아요. 행복감이 있어야. 그리고 자유로워야 살아요. 근데 어디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든지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혹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아무도 살려고 안 해요. 저절로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안에서 진실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막 그 담배는 안 피웠지만 술도 막 진탕 마시고 이상 하지 말라는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했거든요. 운동도 막 하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거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찍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금방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안 달라진다고 사진 안 찍어주려고 하는 거 그래도 막 우겨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나와버렸다는 거 이상하네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목욕탕에서 몸을 좀 풀고 가자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놓여나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편안해지고 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내가 공연히 고민하고 공연히 이런저런 걸 생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병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 어디 장자인가 보면 어떤 사람이 도망가면서 자기 발자국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하면서 막 더 죽으라고 도망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내가 꼭 그런 짓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많이 편안해졌죠.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게 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세상 이렇게 있다는 거, 내가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거, 또 어둠, 이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송두리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두려움에 계속 이렇게 시달릴 게 아니고 내가 직면해서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밤에 12시 넘으면 산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안양시의 호계동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아파트였는데 이제 혼자 일하면서 부모님한테 돈 갖다 쓰지 못하고 그냥 그 돈으로 이렇게 사느라고 아파트에 아주 작은 아파트에 그 방 한 칸을 세내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산이 밤 아니어도 무서워요. 이상하게. 근데 옛날에 전쟁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약수터가 있는데도 낮에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인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산길을 이제 낮에는 많이 산책을 했지만 일부러 밤되기를 기다려가지고 12시 넘어서 플래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이 거대한 어둠을 씨름하듯이 막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앞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부스럭 나면 온몸이 그냥 마비되는 것 같고 머리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럴수록 더 이 두려움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왜 이 두려움이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나면서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해지는 느낌이 두려워도 괜찮구나 였어요. 아, 이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이게 정상이로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밤에 그렇게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 무슨 야생동물이라도 나를 해치려고 덤벼들면 내가 긴장하고 대비를 해야지 부스러 가는데 그냥 맥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스러 가면 그냥 내 몸이 딱 경직되고 이렇게 방어태세를 취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편안해져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는 이제 괜찮은데도 그 좋은 맛에 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잠들고 다 쉬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앉아있다 내려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제 그렇게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가면서 빵 하고 경적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나도 허물어 버리고 이 세상도 허물어 버리고 그 전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향엄 스님이 그 대나무에 그 돌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느꼈던 그런 느낌이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에 의해서 그 존재의 본성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뭘 보고 깨달으셨어요?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셨잖아요. 새벽 별을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깨달음을 주는 그 경계는 다 다르지만 결국 깨닫는 건 자기 성품인 거예요. 별을 보고 있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정말 편안해졌고 그래도 이제 수행은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화두가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한 건 군대였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 절에 와서
그 송광사 새벽 예불에 꼭 금강경을 일독을 하는데, 금강경 읽으면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나중에서, 아, 부처님의 법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느꼈죠. 그러니까 그때 기차 소리가 지나갈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 탄식처럼 떠오르는 느낌은, 아, 이 허공계에 부처님이 꽉 찼구나. 내가 부처나 무슨 부처님의 경지나 깨달음이나 이런 걸 구하고 그렇게 막 그동안 애써 왔는데, 이게 다 부처님이로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일지 혹은 중간에 깨달음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깨달음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거 혹은 뭐 배워서 이걸 이해해, 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깨달음을 선에서 혹은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눈 뜨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아는 것은 더듬더듬 해가지고, 아, 이렇게 생긴 거는 이름을 뭐라고 하고 이런 걸 어디에 쓰는구나 하고 아는 거라면, 깨달음은 눈 뜨고,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한 번에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자기 자성을 묻는, 자기 근원을 묻는 걸 참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 마음을 항상 지니게 해주는 게 화두예요. 선사의 질문.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을 떠나서 바로 그 자리에 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아라. 그런 질문을 선사한테서 받으면은 그 질문이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항상 자기 안에서 맺혀가지고 있는다고. 그 안으로 계속 그렇게 참고에 들어가다가, 뭐, 돌이 대나무밭에 날아가다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든지, 기차 소리를 듣든지, 별을 보든지, 어떤 걸 보면서 그게 이제 딱 계합이 돼버린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깨달음은 뭘 아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건이에요. 시절 인연이 와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는 마음, 이걸 쉬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금강경 강의 들으면서 뭐 배우려고 했더니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 보라고 하니까 답답하세요? 그래도 네, 진짜 그게 길이고 열려있는 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뿐이에요. 모든 성현이 다그 길로 가서 부처를 이루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고 그리고 중생을 다또 건지게 되고 그렇게 되셨다고. 여러분도 이미 다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그 길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그길 위에 이미 있다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부처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듯이 이미 또 그것이 되기 위한 길 위에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방황이 되고 어둠 속이 되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자리에 와서 어떤 강의 계속 들으러 오시는 분인데 오늘 안 나오셨네. 거사님이 사과를 드시다가 불쑥 스님 사과 속에는 씨앗이 있는데 씨앗 속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씨앗 속에는 과일이 있죠. 그랬어요. 씨앗 속에는 열매가 있죠. 모든 게다 인과의 이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 되어서 살고 죽고 하고 결국 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고 또 중생을 제도하고 이 일조차도 다 인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청량국사가 지은 화엄소에 나오는 글귀래요. 인해, 과해, 씨앗이 이건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의 모든 공덕, 바다와 같은 공덕을 다그 안에 갖추고 있고, 열매는 근원의 그 씨앗을 꿰뚫고 있다. 그 씨앗을 안에 갈무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을 부처님이라고 잡을 수도 있어요. 본래 모든 것이 다 불심, 우리 성품, 부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이미 결과가 들어있다고. 결과가 그 가능성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 부처에게서 나온 거예요. 불심에서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그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던 것이고, 유전자로 들어있는 것이고, 또다 우리들한테 계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다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다시 씨앗과 똑같은 그런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 우리가 그것인 것, 불심에서 나온 것, 이것을 본각이라고 해요. 본각. 이 본각에서 다 비롯된다고. 본래 우리가 다 깨달아 있고, 그 깨달은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신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근데 이 본각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모든 걸 놔두는 이유는, 이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본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중생 노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결국은 부처되기 위한 것이라고. 그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다 이것이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열매를 향해서 이루어내고, 그래서 열매가 마침 나타난다고. 그렇게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비로소 열매가 열린 것이어서 시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못 찾고 헤매고 하다가 불법을 만나가지고, 그 불법의 길로 가면서 점점 수행이 이루어져가지고 마침내 성불을 하게 되면, 처음 이룬 부처가 바로 시각을 이룬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열매죠.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처음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씨앗 속에 다 이미 들어있던 것이 마침내 구현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잘 보면 그것이 씨앗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 역시 열매 속에 또 씨앗이 들어있다고.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길로 우리가 가고 있고, 이 씨앗과 열매 속에서, 열매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펼쳐져 나온 것들은 다 공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예, 그렇게 그래도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다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돌아갔으면 다른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고 눈 띄우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부처님에게 배우고 부처님을 따르고 귀의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금강경 1시간 강의, 다음 강의만 남았습니다. 부다 이 강의에 와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을 만나고 또 힘을 얻고 그랬다면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이 금강경 강의에서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그 길에서 훌륭한 수행자가 되시고,
또 나중에 스승이 되시고 그것을 두루 법계에 휴양해서 이 세상을 다 건지시기 바랍니다.